안녕하십니까. 고승버버 성철 스님 편 제49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께서는 대부분 중들이 신도를 대하는데 사람은 안 보고 돈과 지만 본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난이 대문을 들어올 때는 돈 보따리와 계급장은 다 소용이 없으니 일주문 밖에 걸어놓고 알몸만 들어오라는 거지. 사람만 들어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왔다면 부처님부터 뵈라는 뜻이지요. 정말로 부처님을 뵈려면 삼천배는 해야지요. 라고 했고요. 또한 노승이 30년 전 아직 미처 참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 산을 보면 그냥 산이었고 물을 보면 그냥 물이었더니 나중에 이르러 여러 선지식들을 진견을 하고 깨친 바가 있으니 산을 보니 산이 산이 아니었고 물을 봐도 물이 아니더니 마음 쉴 곳을 얻은 오늘에 이르러 다시 예전에 그 산을 보니 그냥 산이었고 물을 봐도 그냥 물이더라. 그대들이여, 이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가려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친견하는 것을 허락하리라 했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뭐 쉽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얘기들 잘해요. 이? 굉장히 오묘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어떤 선지식이 성철 스님의 글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의 눈으로 보면 참 쉽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이 노스님은 참선 공부를 하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기력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왕성했던 습의 기운도 그만큼 저절로 내려간다는 뜻이지요. 저녁에 해가 산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회고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형성된 습의 기운을 내려놓게 되고 또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산을 보면 그냥 산이었고 물을 보면 그냥 물이더니 했는데 이것은 참선 공부를 하기 위한 이전 평범한 일반인 일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신의 상에서 보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마음이 공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여러 환경을 거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습의 기운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고 하는 자신의 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본 산과 물은 자신의 상으로 본 산과 물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연예인을 본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싫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연예인을 두고도 왜 서로 보는 것이 틀릴까요? 그것은 모두 자신의 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보면 이쁘다 하고 또한 누구는 싫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각기 다른 자신의 상으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노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각자의 상에서 보는 산과 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산과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한 비유이지요. 우리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할 것이요.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또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한 것인데 비유에 속지 말고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노스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버버 성철 스님 편 제49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